드디어 밀포트 사운드 간다. 재밌겠죠? 저희 쭈미즈 커플은 뉴질랜드 신혼여행 중에 밀포드 사운드를 여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투어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요. 버스 오른쪽으로 보이는 정말 큰 호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가는 내내 보이는 뉴질랜드의 넓은 풍경이 막혀있던 마음을 뻥 뚫리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미즈입니다. 저희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 중간에 지금 태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내렸습니다. 맞아. 우리 여기서 잘라 그랬었는데. 원래 여기서 잘라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예쁘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잠깐 40분 정도만 들릴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는 게 어디야, 그지? 그래. 아무튼 좀 보고, 여기 좀 바다가 좀 예쁜 것 같아서. 바다 아니야, 호수야. 호수인지 바다인지 아무튼 보고 가자. 호수가 바다만 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왜 먹어? 호수야, 호수. 호수.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야. 너무 깨끗해, 그지? 진짜 깨끗하다. 자기. 자기 봐. 좋다. 응. 밀포드 날씨 좋겠지? 좋겠지. 좋았으면 좋겠다. 자, 버스 타러 가자. 아쉬워. 탑시다. 다시 밀포드 사운드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요. 가다 보니 정말 큰 협곡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디 이게? 몰라. 엄청 넓어요. 그만 가. 중간에 잠깐 내렸는데요. 역시 사진으로 봤던 데와는 사진으로 본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 멋있다. 진짜 미안해. 짱이야. 비친다고 해가지고 미러 레이크야. 거울처럼 비친다고? 산이. 미러 레이크 조금. 아름다운 미러 레이크를 지나서 점점 더 깊은 협곡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열대우림 같은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도 진짜 맑았고요.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 네, 보이기 시작한다. 와, 엄청 데리기야. 엄청 높았죠? 위에 있는데. 안 보여. 구름이 껴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지? 비도 와. 날씨 좋았으면 진짜 짱이었겠다. 물 먹으러 왔어. 물 먹는다고? 자기야, 또 먹어보려고?
와, 이거 진짜 차가워. 진짜 차가? 진짜 이거 너무 차갑다. 봐봐. 오늘 아 오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아 진짜 차가워. 막 물맛 좋다. 나도 만져봐, 나도 만져봐. 이 느낌을 좀 말로 설명하자면 진짜 열대 우림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열대 우림 진짜 그지? 아바타. 아씨 장난 아니다. 저기야 저기 봐봐. 비만 하나 쓰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진이랑 영상에 전혀 안 닿아요. 맞아. 가는 내내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날씨는 계속 안 좋고 저희는 지금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람막이 가득 울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소리야 이게? 폭포다. 진짜 신기해.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제대로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비가 와서 환불해줄 줄 알았는데 비 엄청 오는데 그냥 이걸 타고 가나? 그러니까 가야지. 아 라면 먹고 싶어. 배고파. 컵라면. 배에서는 컵라면이 짱인데. 나 거꾸로 입었어. 야, 씨. 좀 이따 들어가서 바꿔 입어. 어이, 씨, 왜 이러, 왜 거꾸로 입었지? 자, 조심. 짠! 슬퍼? 자기야 너무 슬퍼? 결국 타긴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 하나도 안 보이네. 드디어 배가 출발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출발하긴 하더라고요. 출발하자마자 보이는 오른쪽의 폭포가 너무 멋있었는데요. 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밀포드 사운드입니다. 바람 엄청 많이 불어. 쭈문 배 타면 라면을 꼭 먹고 싶다고 그래서 라면을 제일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거기 바다야. 이제부터 바다인가 봐. 막
also the most southern point of the Indo-Australian tectonic.뉴질랜드 퀸즈타운은 여왕이 사랑한 도시라고 해요. 다음 편에서는 퀸즈타운의 하루하루를 담은 영상들을 모아봤어요.